네, 화제가 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앤스토리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나라 팬들에게 정말 친숙한 스타죠. 헐리우드 배우 톰 크루즈가 한국을 방문했는데 완벽한 팬 서비스를 보여준 것 같아요. 네, 25일에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톰 크루즈가 시리즈의 주연을 계속해왔던 영화 작품이죠. 네. 바로 미션 임파서블 6, 여섯 번째입니다. 폴아웃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는데요. 개봉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프로모션 홍보차 내한을 한 것이지만 이 프로모션을 하기 위해서 많은 배우들이 헐리우드 배우들이 요즘에 우리나라에 오지만 이 친절한 톰 아저씨는 좀 포스가 다릅니다. 벌써 이게 아홉 차례의 이 내한이고요. 우리나라와 굉장히 친숙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행사는. 그렇죠. 네. 스타들은 이 시간을 잘 넘기지 않습니다. 시간이 돈이니까요. 오히려 줄이면 줄이지 느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훨씬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팬 서비스를 보였고 예정돼 있지 않은 팬들과의 스킨십을 하면서 사인을 해주기도 하고 인증샷을 같이 찍기도 하고 각별히 한국 팬들에 대한 애정을 과시해서 제가 보기엔 이번에 방한 이후에 또 이 톰 아저씨의 인기는 하늘을 치솟을 것이다. 영화도 흥행이 잘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레드카펫을 걸으면서 이 팬들에게 눈을 맞춰주면서 한 명 한 명 인사를 해주는 모습이 지금 보여드리고 인상적인데 있는데 인상적인데 또 저 미소가 살인 미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이 공항 출국장에서부터 이런 팬서비스가 이어졌다고 하던데요? 저는 이게 톰 아저씨 하면은 톰 크루즈 하면은 빰빰 빠바밤 미션 임파서블에서 그 노래 있잖아요. 그게 생각나요. 근데 우리의 이 사랑하는 톰 아저씨가 한국 팬들을 위해서도 이런 따뜻한 서비스를 보여줬는데요. 먼저 이제 공항 출국장하고 그다음에 그 영화 홍보를 위한 엘모 호텔 행사에서 두 번에 걸쳐 있었는데 공항 출국장에서는 열몇 시간 지금 비행기를 타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지친 기색 없이 팬들이 톰 아저씨 반가워요 하니까는 이렇게 사진 촬영에도 응해주고 사인에 도 이렇게 열심히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엘모 호텔에 가서는 보통 할리우드 배우들이 이렇게 그냥 손을 흔들면서 인사를 하는데 톰 아저씨는 한국 팬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개 숙여서 인사를 하면서 또 팬 서비스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톰 크루즈는 친한주의자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왜 한국을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나는 한국 문화의 우아함과 우수성을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립서비스까지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한국 문화를 좋아한다는 거는 립서비스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톰 크루즈가 기본적으로 또 이게 인성이 좋은 게 아닌가. 그 얼굴과 인성이 같이 가는 그런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국을 가장 많이 찾는 헐리우드 배우 가운데 한 명인데 자 프로 내한러 이런 별명까지 얻었어요. 프로 내한러. 그러니까 미션 임파서블이 지금 여섯 번째 작품을 개봉하는 거거든요. 96년에 브라이언 드 팔마 감독의 작품으로 1탄이 나왔어요. 이때 이게 성공할 건지가 굉장히 관심이었던 게 우리나라에는 제5전선이라는 TV 시리즈로 유명했던 겁니다. 그렇죠. 이게 영화로 리메이크가 된 거죠. 근데 대박이 났어요. 그 이후에 여섯 번째가 만들어지는데 그 기간이 지금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아홉 차례를 톰 크루즈는 방문을 했고 이 미션 임파서블 제작진은 네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섯 번 작품을 개봉했는데 그중에 네 번은 한국에 들린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작품을 이제 위해서도 예를 들면 작전명 발키리라는 2차 대전 히틀러 암살을 그린 가상 역사 영화인데 저게 2년 전 화면이네요. 2년 전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한국에 자주 들어오니까 이제는 톰 크루즈 내하는 과거에는 엄청난 뉴스였는데 이제는 오겠지 뭐. 그럼 이제 반드시 오더라고요. 그래서 프로 내한러 우리나라를 매우 자주 오는 프로다. 한국 방문의 프로 이런 별칭도 붙은 겁니다. 네, 그래도 이 미션 임파서블 때문에 한국에 많이 온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작품을 빼놓고 톰 크루즈를 얘기하기에는 어불성설이겠죠. 그거는 이제 최영크님처럼 젊은 분들은 그렇고요. 저처럼 80년대부터 톰 크루즈를 봐온 사람들은 미션 임파서블은 그의 방대한 필모그래피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저거요. 다른 저거 많이 흉내. 이게 일이에요. 미션 임파서블 1. 거미줄처럼 생긴 데 학교에서요. 교실에서. 저거는 패러디가 가장 많이 된 장면 중에 하나일 거예요. 맞습니다. 땀방울이 딱 떨어지지만 그 불가능한 임무를 완수하고 칩을 가지고 나옵니다. 요즘엔 저렇게 침투하지 않아요. 해킹으로 정보를 빼거든요. 저것만 해도 90년대. 헬기가 따라오죠. 인터넷 초창기 시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탑건도 있고요. 탑건. 제가 그거 보고 공군 입대한 겁니다. 실제로. 청년 시절.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뱀파이어와의 인터뷰라는 작품도 있고요. 그렇죠. 더스틴 호프만과 형제로 나온 레인맨이라는
장애인을 이해해가는 과정을 그린 명작도 있고요. 아, 레인맨에 나왔었군요. 레인맨의 더스틴 호프만이 장애를 앓는. 그렇네요. 좀 이게 성격 안 좋은 동생 탐 크루즈.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품은 제리 맥과이어라는 미식축구 스타 선수의 에이전트를 하는 영화도 있고요. 네. 주옥 같은 영화가 지금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그중에 하지만 흥행, 액션, 대표작 미션 임파서블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나이가 지금 50대 후반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탐 크루즈가 대역 없이 스턴트맨 없이 모든 위험한 연기를 직접 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 그러니까요. 때문에 진정성 있는 영화로 전 세계 팬들에게 각광받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어떻게 진짜 대역 없이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직접 액션을 소화할 수 있는지 톰 크루즈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For you. To entertain you. I'm interested in immersing the audience in the experience. I want them to feel my films, not just watch them. I don't know, forever, you know, as long as I can go. I love making them. And, you know, we'll just keep doing it, McHugh. I think so. 대역 없이 액션을 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네, for you. 나를 위해서? 저희를 위해서? 아, 네, 최은희 형님은 저를 위해서라고 하셔도 돼요. For you. 네, 당신을 위해서 이 말도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션 임파서블 하면 또 명장면들이 참 많은데 전 변호사님은 어떤 장면을 가장 기억에 남고 계세요? 그러니까 미션 임파서블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장면은 오토바이나 이제 헬리콥터를 통해서 악당을 이렇게 추격하는 맞아요. 거라든지 공중에서 붕 뛰어내리는 스카이다이빙 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아까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저 장면이요. 아. 그 불에 의지해가지고는 리트 목사는 거기서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저 장면하고 그다음에 또 미션 임파서블에서는 세계 각국의 유명 관광지가 다 나오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영화인데 두바이를 촬영한 그 미션 임파서블 4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두바이에 가면 이게 지상 828m 초고층 빌딩이 있거든요. 근데 저기서 지금 악당이 저 안에 있어요. 빌딩 안에. 그렇죠. 그래서 잡기 위해 가지고는 저렇게 지금 저렇게 스파이더맨 같이 기어 올라가는 건데 아슬합니다. 저때 떨어질까봐 되게 아슬아슬했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 생각이 나고 또 이제 이륙하는 비행기에 매달리죠. 저거 말고도 지금 저거는 이제 미끌미끌한 그러니까 장갑이 뭐 끈끈한 게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배터리가 이제 거의 다 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떨어져 하는 장면 그 장면이랑 바로 좀 이 장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지금 이륙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 지금 외벽에 달라붙어가지고는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막 노력을 하는 그런 건데 저거 놓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놀라운 거는 톰 크루즈의 나이가 62년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평론가님이나 앵커님보다도 나이가 많아요. 네, 근데 저런 것들을 다 대역 없이 소화를 그러니까.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아까 왜 대역 없이 소화를 하냐 그랬더니 그 톰 크루즈가 for you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언제까지 그럼 이렇게 대역 없이 소화를 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forever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90세, 100세가 돼도 또 거기에 나름에 맞는 또 대역 없이 액션 연기를 소화하지 않을까 그렇군요. 생각이 됩니다. 네. 저하고 최영일 시사평론가도 대역 없이 방송은 잘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희는 절대 대역은 없지만 저도 대역 없이 그냥 열심히 잘하고 있고 또 대역 없이 하는 배우 하면 성룡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자, 톰 크루즈가 뭐 지금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미워할 구석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한국 그렇죠. 사람들한테 유난히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는 키는 좀 자그마한 것 같아요. 170cm니까. 아니, 근데요. 키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게 비율이라고 하잖아요. 아, 그렇죠. 톰 크루즈를 제가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키가 작다 이런 느낌을 잘 못 받겠어요. 그리고 본인보다 키가 큰 여성하고 있어도 정말 잘 어울린다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액션 연기하고 잘생긴 할리우드 배우 많지만 톰 크루즈가 유독 사랑을 받는 거는 일단 마스크가 동양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톰 크루즈 눈빛을 보면 이게 깊고 뭔가 우수에 차 있고 진정성이 느껴져요. 진실함. 그다음에 이게 살짝 웃을 때 보조개가 싹 들어가는 게 또 이렇게 순수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 입장에서는 멋있음, 보호 본능 뭐 그런 거를 다 하나로 매력적인 것 같아요. 더 인기가 있는 게 아닐까 그렇군요. 싶습니다. 전전 변호사님한테 뭐 이제 질문을 하면 사실 원래 이렇게 즐겁고 밝게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처럼 또 즐겁고 더 밝게 오늘처럼 한밤 웃음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정말 같아요. 정말 행복한 표정으로 계속 웃으면서 하신 평가가 좀 많이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영화 뭐 아무래도 뭐 홍보 안 하더라도 또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영화 배우로서도 오랫동안 사랑받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요즘 뭐 졸업 사진을 촬영하는 시즌이라고 합니다.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곳이 있죠. 많은 분들 뭐 방송을 통해서 의정부 고등학교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 졸업 사진 그 현장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과연 부자들은 어떤 립밤을 쓰는지 궁금해서. 그 감동의 순간이 지금 의정부 고등학교에서도 이 분단의 선을 내 넘어갔습니다. 의정부 고등학교 학생들 이번에도 졸업사진 정말 화제가 많이 된 것 같은데 특별히 화제가 더 된 거 네. 지난 1년을 한번 저희가 쑥 훑어볼 맞습니다.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예. 평생에 한번 남을 졸업사진에 내가 누구를 코스프레를 하면 가장 뜰까 예. 이걸 공부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1년 내내 준비하는 큰 상황이에요. 공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올해는 뭐니 뭐니 해도 4.27 판문점 남북 그렇죠. 정상회담이기 네. 때문에 예. 가장 이제 눈길을 끈 것은 아까 문재인 대통령을 코스프레한 학생과 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코스프레한 학생들이 지금 아주 그날 있었던 저기 지금 군사분계선을 그어놓고 화장지로 쑥 넘나 아주 군사분계선이 쉽게 그어지는군요. 네. 여기서는 두루마리 화장지로 가장 화제인데 예. 그러면은 이 재작년에는 혹시 누구였는지 아세요? 누구였을까요? 재작년 최순실 씨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해마다 예. 이 의정부고의 코스프레가 화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의 요인은 그 사회 그 시대를 엄청나게 풍자를 해요. 그렇네. 그 젊은 하이틴 고등학생들의 시각으로 예. 올해 가장 회자가 된 아까 저 이재용 이 삼성 부회장을 립밤. 코스프레한 경우는 네. 예. 청문회 출석했을 때 이제 립밤 모습인데 예. 그게 가장 아이들에게 우리 어린 이 청소년들에게는 인상적인 장면이었다는 거죠. 네. 사실 네. 청소년들이 저런 뭐 시사나 정치나 이런 거에 관심을 갖기에는 네. 어렵잖아요. 깊이 알긴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저렇게 그래도 관심을 갖고 패러디를 한다는 게 참 대단한 네.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이 시사, 정치를 풍자하고 패러디한다는 점에서 더 화제가 되는 것 네, 같은데요. 그렇죠. 의정부 고등학교 이 졸업사진 화제가 된 이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화제가 된 이유는 재밌기 때문이에요. 우리 어릴 때 졸업사진을 생각해보세요. 예. 나 화났어요 이러고 지금보다는 조금 퉁퉁한 얼굴로 그렇죠. 씩 이렇게 웃고 맞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네. 나이 들면 좀 그 사진을 보기가 싫은데 이 친구들은 재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요즘 아이들이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뭐 정상회담이나 이재용 그런 장면에서 어른들이 놓치지 못했던 한 순간을 캐치를 해서 이렇게 풍자를 하는 맞아요. 게 웬만한 시사 만평보다 낫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시작은 2013년에 의정부 고등학교 남자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부대찌개 맛있는 그 동네 있잖아요. 그 지역에 있어요. 근데 의정부 여고는 따로 있는데 의정부 여고 교복을 입은 학생이 그러니까 의정부 남학교에 들어가가지고는 태연하게 밥을 먹고 수업을 받는 장면을 패러디했다가 그게 SNS로 인기를 끌면서 네. 아 졸업사진을 이렇게 찍어보자 해가지고는 이런 게 도입 됐다고 합니다. 예. 하도 관심이 많이 되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 취재를 한동안 막기도 네, 했었었는데 의정부고 졸업사진 그래도 이제는 하나의 졸업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의정부고 학생회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2009년부터인데요. 많은 여러분들이 사랑을 주셨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워낙 뭐 화제가 되는 탓에 뭐 명예훼손으로 항의 소동도 생기고 그랬는데 이번엔 오히려 이렇게 유명하신 몇몇 네. 분들이 뭐 감사함을 표시하기도 하고 그랬네요. 네네. 아까 보면 마마무 요즘 최고의 네. 걸그룹이죠. 예. 가창력과 곱창. 퍼포먼스까지. 근데 지금 화사 씨가 예능에 나오면서 곱창을 먹는 걸로 굉장히 요즘에 화제를 모았습니다. 네. 그러면 곱창 사랑을 그대로 이제 화면으로 보여줬는데요. 그러니까 화사 씨를 패러디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남고의 청소년들이 여성으로 이렇게 이 패러디를 할 때 굉장히 좀 이제 빵빵 터지는 웃음 포인트가 많이 나오는데 화사 씨의 저 모습 어찌 보면 좀 이 쿨하기도 하고 시니컬하기도 하고 네. 모습을 패러디했는데 화사 씨가 너무 고마워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저렇게 좀 이 남자가 패러디했다는 것이 언짢을 법도 한데 예. 예쁜 모습만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털털한 모습으로 영광이다. 의정부고 네. 졸업사진 하면 지금 이 최고의 패러디 풍자의 장인데 여기서 나 같은 캐릭터도 저렇게 응용을 해주니 너무 고맙다 해서 서로 아주 이 칭찬 릴레이가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네. 사실 이런 그 실제 인물 패러디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칫 좀 나쁜 뉴스에 오른 인물의 경우에는 예. 명예훼손에 걸릴 우려가 있거든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예. 학교도 이 올해부터는
사전 검열을 좀 도입을 한 것 같습니다. 예전엔 자유롭게 내버려뒀는데 그래서 가장 안전한 건 뭐냐면 영화 애니메이션의 이 캐릭터들이 많이 패러디가 되고요. 뭐 저 우리가 아는 겨울왕국의 엘사 공주나 네. 또 뭐 울라프나 그리고 요즘에 보니까 곰돌이 푸 같은 만화 캐릭터는 전통적으로 사랑을 받지만 예. 게임 캐릭터들이 많이 패러디가 돼요. 아이들이 오. 게임을 좋아하다 보니까 게임 내부의 캐릭터들을 또 그대로 이제 코스프레하는 모습들이 많아서 우리 청소년들의 관심사를 한번 쭉 일목요연하게 그렇네요. 훑어볼 수 있는 장이기도 해서 네. 관심 가지시고 어른분들도 계속 SNS에 사진들이 올라오거든요. 한번 쭉 보시면 매우 이 향수와 함께 요즘 청소년들의 또 마인드를 좀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팁을 얻게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것도 참 재밌긴 한데 그래도 2, 3년 전에는 훨씬 더 기상천외하고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예. 좀 뭐 저작권이라든지 명예훼손 그런 문제 등으로 인해서 많이 검열을 당해서 그런지 맞습니다. 조금 이제 네티즌 분들도 좀 아쉽다는 반응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쉬워도 이 부분은 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예. 예, 우리한테 재밌더라도 그 지목된 대상한테는 그게 또 상처가 되고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정치풍자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걸 희화화시키는 게 지나쳐가지고 사실을 왜 왜곡한다면 또 이게 뭐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풍자하고 뭐 재치 있고 기지 좋다 이거는 인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릴 때부터 이런 표현의 자유라는 거에도 바운더리가 있다는 거는 명확하게 주지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시작한 지 한 5, 6년 됐다고 하는데 아마 네. 처음에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너희들 도대체 그렇죠. 졸업사진 찍는데 뭐 하는 거냐 예. 뭐 그럴 텐데 이렇게 나이가 이제 저도 50대 접어들다 보니까 네. 고등학교 졸업사진 보면 그 친구가 다 그 친구 같은데 맞아요. 무슨 고등학교죠? 갑자기 의정부 고등학교 네. 학생들은 야 내가 네. 김정은 패러디했던 애야 이렇게 나이가 그렇죠. 들어서 얘기하면은 한 번에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전 국민이 추억이, 기억할 수 있어요. 예,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 이번엔 사람들이 오가는 대낮에요. 아, 은행에 침입한 강도 얘기입니다. 현금 수천만 원을 빼앗아 그대로 도주를 했는데 범행에 걸린 시간이 불과 5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면서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은 대낮에 12시 30분에 경북 영주에 있는 한 농촌의 새마을 금고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네, 지금 화면 나오고 있어요. 네, 12시 반이니까 점심시간이니까 손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직원이 저기 몇 명 안 된다 그래요. 뭐 남자 직원 2명, 여자 직원 2명 이 정도인데 없으니까 예, 이사장실에 모여가지고는 점심을 다 모여 먹고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화장실 쪽에서 무슨 인기척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이렇게 직원 두 명이 갔더랍니다. 근데 갑자기 복면을 쓰고 흉기를 든 강도가 나타나서 남자 직원을 위협을 하고 예. 가방을 탁 던지면서 무슨 영화에서 본 한 장면이죠. 담아 그랬대요. 그렇죠. 뭘 담으라는 거죠. 현금을 담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금 4,300만 원을 강취를 하고 저 건물을 벗어나서 옆집에 이게 담장 넘어가지고 도주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단 5분밖에 안 걸렸다고 하네요. 예. 네. 자, 뭐 성인 4명이 있었지만 갑자기 들이대는 흉계 뭐 속수무책일 네. 수밖에 없는데 직원들이 한 대에 모여서 밥을 먹고 있으니까 범인이 오히려 좀 당황한 건지 일부러 이렇게 사람 있는 척, 인기척을 내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은행 관계자의 목소리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아빠는 금도분 열어놔야겠고 이렇게 있는 상황에는 생각을 못했죠. 아니, 범인이니까 못했어요. 그래도 직원이 재빨리 신고를 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네네. 파출소가 바로 1분 거리에 맞습니다. 있었다는데 왜 못 잡고 놓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반드시 며칠 안에 잡습니다. 이런 네. 경우는 우리 경찰이 반드시 잡아요. 이제 도주로를 추적을 하고 있을 텐데 문제는 일단은 범인들이 저 팀이 거의 프로급으로 용의 주도한 것 같아요. 예. CCTV에 찍힐 걸 다 알고 있었지만 완전히 이 외모가 노출되지 않게 가렸고요. 그리고 이제 내부 직원을 협박을 해서 4,300만 원을 불과 2, 3분 만에 털었고요. 나가서는 인근에 오토바이를 대기시켜놨습니다. 예. 오토바이 타고 아주 고속으로 질주해서 내뺐으니까 경찰이 1분 거리에 있었지만 신고받고 이 은행에 도착해서 상황 확인하고 그다음에 따라가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발생했고요. CCTV 추적을 해서 지금 어디로 도주했는지를 이제 잡아내게 될 텐데 결국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저 영상 장면을 보면서 너무 좀 저 공간 자체를 편안하게 인식하고 다 네. 상황을 예상하고 계획을 잡았다면 예. 사전에
예행 연습이라든가 혹은 저 은행을 여러 번 드나들면서 확인을 했던 면식범. 은행 고객일 잘 알았던 고객일 가능성도 같죠? 있고 네.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런 네. 경우에 내부자와 관련된 경우도 있고 우리 흔히 면식범이라고 하죠. 그렇죠. 어쨌든 저 은행과 뭔가 직간접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범행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은 아마 경찰도 염두에 두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을 것으로 네. 보여집니다. 인명 피해가 없어서 정말 다행이긴 한데 아, 지역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뭐 잇따라서 이 강도 사건이 예. 몇 번, 세 번이나 네. 있었던 맞습니다.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청원 경찰도 없다고 하는데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새마을금고 강도 사건이 올해만 네 번째예요. 예. 뭐 울산, 아산, 영주 뭐 이번까지 해가지고는 네 번째인데 이 공통점이 대낮에 강도를 할 만큼 맞아요. 대범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왜 하필 이런 한적한 시골 마을의 새마을금고일까를 생각해보면은 이런 소규모 금융기관에는 그러니까 청원 경찰을 둘 여력이 없다는 그렇죠. 거예요. 청원 경찰을 둘 여력이 없고 또 이렇게 집집마다 CCTV가 그렇게 서울 대도시만큼 빼빽하게 있는 게 아니니까는 들킬 염려가 적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벌써 지금 네 번째 이렇게 강도 행각하면서 강도 행각 나오면서 총 한 2억 원 정도 강취를 당했어요. 여기다가 예금을 하는 사람들은 뭐 소상공인이나 영세업자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고 이게 이 사람들 대부분 잡았다고 하더라도 점점 더 이 범행 방법이 교묘해진단 말이에요. 얼굴을 감춘다거니 CCTV 동선을 파악해서 요리조리 피해 나간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범인을 잡았다는 것도 어쩌면 경찰이 운이 좋아서 그랬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소규모 금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소중한 돈, 이게 수억 원이 들어가 있는 돈인데 들어있는 장소인데 뭔가 보안 시스템, CCTV라든지 청원 인력을 강화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계속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경찰분들 뭐 수고 많이 하고 계신데 뭐 첨단 뭐 기법을 동원해서 네. 또 CCTV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빨리 범인 검거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병원에서요. 나체로 난동을 부린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알고 보니까요. 6년 전 유치장에 이 작은 배 싣고 네. 밥 넣고 빼는 그곳으로 탈출을 해서 유명세를 탔던 이른바 배 식구 탈출범이었다. 워낙 유명했던 네. 사건 아닙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시자마자 예. 유앵커님께서 하시자마자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아 하고 탁 무릎을 탁 치실 그때 거예요. 그때 그 사람? 네. 예. 워낙, 지금 그림이 제가 나가고 보기엔 있습니다. 이게 범죄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은 아니지만 정말 무슨 연예인처럼 유명했어요. 심지어는 이 통 아저씨의 비유가 많이 됐어요. 우리가는 통 아저씨가 정말 호리호리하게 예. 소금 장소에 다. 몸을 거의 접듯이 들어가든가 이 테니스 라켓을 통과하고 이제 그랬던 그렇죠. 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배 식구로 탈출을 하지? 배 식구 탈출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 그 유치장의 배 식구를 통해서 몸이 정말 뱀처럼 빠져나가서 탈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탈옥범, 범죄자, 흉악범 이런 것보다도 그때는 저게 가능해? 저게 실화냐? 이랬단 말이죠. 네. 아니 지금 15cm의 길이거든요. 예. 지금 이게 폰인데 이게 14cm예요. 예. 이게 15cm예요. 성인 남성이 어떻게 여기로 빠져나간단 말입니까? 어떻게 진짜 빠져나갈 지 저는 상상이 안 되는데 저때 기가 막히게 상의는 탈의한 상태로 예. 저때 뭐 연고, 약으로 예. 바르는 연고를 약간 미끌미끌하고 네네. 이 뭐 쑥 나갈 수 있게 연고는 미끌미끌하지만 그걸 온몸에 이렇게 마치 로션처럼 바르고 나갔다는 건데 예. 그게 로션이 아니라 무슨 뭐 참기름을 발랐다 해도요 예. 기본 사이즈가 배 식구 크기가 15cm면은요 이 성인 남성이 빠져나가기엔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데 그렇죠. 저 인물은 어쨌든 키는 160cm대 체중도 한 40kg대 굉장히 왜소한 체격이긴 하나 예. 이게 가능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때 깜짝 놀랐던 탈출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A4용지를 제가 들고 있는데 네네. A4용지가 한 30cm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접으면 15cm죠. 요거를 이렇게 접으면 한 15cm 정도가 네. 되는데 이 틈으로 이렇게 나갔다는 건데 네. 저는 머리도 안 가려지지 않아요. 저도 머리도 안 나갈 겁니다. 이 틈으로 그냥 이 네. 몸이 네. 다 나갔다는 건데 사실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 아닙니까? 네. 네. 정말 어떻게 예. 나갔는지 아직도 예. 의문이 풀리지 않고 그래서 있는데. 당시에는 예. 이게 참 이게 탈주, 이 탈옥 이런 게 굉장히 흉악 범죄인데 이 신창원이라는 인물이 탈옥을 가장 최장기 탈옥을 했기 때문에 유명한 인물인데 이 사람은 빠져나갈 때 조력을 구했어요.
이게 저 그 쇠를 자르는 쇠톱을 받아다가 예. 쇠창살을 자르고 탈출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런 도구의 도움이 없이 맨몸으로 빠져나갔는데 예. 그게 너무 기행으로 여겨져서 그렇네요. 탈옥 자체보다는 배식구로 어떻게 네. 나갔는가. 하지만 이 당시에 유치장을 지키던 경찰들은 모두 다 강한 징계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배식구 탈주범 최 씨가 나체로 난동을 부려서 또 붙잡혔다면서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나체로 난동을 부렸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번에 그런 거는 아니고 이 사람이 준특수강도 미수라 그래가지고는 절도를 하려다가 물건을 훔치는데 실패하고 도망가다가 잡히니까 이제 맞아요. 폭행을 휘두른 그런 죄가 있어요. 그걸 준강도라 그러는데 네. 그런 준특수강 도 미수죄로 복역을 하다가 이제 만기 출소되고 10일 만에도 또 이제 나체로 난동을 부린 적이 있거든요. 예. 어떻게 된 거냐면은 대구의 한 요양병원에 침입을 해가지고는 80~90대 남녀 20명이 있는 병실로 올라가서 현관에서 옷을 모두 벗고 사무용품으로 직원들을 위협을 하고 뭐 소화기 분말을 찌르고 소화기 분말을 그러니까 뿌리고 간병인 배를 발로 차고 이렇게 위협을 해가지고는 결국 업무 방해나 폭행 혐의로 유치 시장에 입감됐다고 하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그 조그마한 45cm, 15cm 그 배식구 빠져나오려고 목숨 걸고 낑낑거리느니 그냥 죄를 안 짓고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저분이 근데 정신적으로도 그렇네. 무슨 이상이 있는가 있는 게 아닌가 지금 그런 의심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도 뭐 누군가가 나에게 마약을 투약하라고 했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는 그렇구나. 지금 소변검사를 국립과학원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지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명확하게 나올 것으로 예. 보입니다. 네. 자, 이번에 혹시 또 뭐 탈출할 일은 없겠지만 잘 좀 관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